불 없이 만드는 첫 번째 메뉴, 돼지갈비 처조림. 갈비조림을 불 없이 만든다고요? 가능한가요? 더운데 땀 흘리지 마시고요. 전기밥솥으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돼지갈비를 30분 정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뺍니다. 기름기가 많은 지방과 힘줄은 잘라 정리하고 식초와 간장, 내실청을 넣어 초간장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밥솥에 손질한 돼지갈비와 양파, 당근, 양념장을 넣습니다. 여기에 돼지갈비가 살짝 잠길 정도의 양인 물 두 잔을 넣고 익히기만 하면 되는데요. 양념에 식초를 같이 넣어주시면 음식 가늘하실 때 염분량을 조금 줄이시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에서 나는 잡냄새라던가 이렇게 기름기를 잡아줘서 훨씬 깔끔하고 담백한 그런 고기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취사 버튼을 누르고 40분만 기다리면 끝! KBS